자, 오늘은 저희 피니시 모토에 일전에 저희 영천 본사에 가서 우성곤 대표님이랑 저희 기술 대표랑 그리고 저 셋이서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고객 한 분이 좀 많이 그 개탄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 다 그 실시간 거기 댓글에 이제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실시간 방송 중에 깜짝 이벤트로 무등극 터보 헤어리 무상 장착을 결정을 하신 고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무등극 터보 헤어리 흡기 두 개, 배기 하나, 딱 세 개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개당 6만원, 딱 18만원. 그러고 나서 차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느끼시는 게 있는지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시는 대로 한번 타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타보세요. 편하게 사장님이 원래 운전하시는 대로 하실 때 뭐가 들려지는지 한번 느끼면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안 모르겠다면 모르겠다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참고로 저희가 3월 초쯤에 양평에서 오신 QM6 고객님이 저희 영상을 꽤 많이 보셨답니다. 보셔가지고 오셔서 그냥 한 85%, 80% 뭐 이 정도만 해주세요. 저는 믿고 왔습니다. 해서 타셨더니 자기가 원래 가던 거리를 그대로 찍고 타봤더니, 그러니까 이걸 리셋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럼 기존에 막 탔던 그 10.4, 11km 찍었던 것들이 더해져서 14.2를 찍은 거를 저희한테 계기판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셋은 저희는 안 합니다. 뭐 사장님들한테 하지 말라고 해요. 기존에 타던 거랑 다 합산 돼서 나온 거를 봐야 얼마를 좋아진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너무 좋다고 차 운전도 편해졌다고 연락을 우리가 받은 게 있었습니다. QM6 안 먹지 않습니다. 잘 먹습니다. 네.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네. 저 흰 차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저희가 좀 같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부분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이 영상을 올려서 또 이런 일도 한다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때 네, 맞아요. 그렇게 된 네. 부분이고 저희는 약속을 지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디든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방문을 해주신 거고 고객님께서는 조금 그게 또 괜히 내가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나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좀 먼 미래를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초심이 변하지 않게끔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네. 확실히 가속은 붙는 속도는 좀 빨라진 것 같고요. 네네. 제 솔직한 느낌 왔어요. 예,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제가 수원에서 서울로 이제 출근을 하는데. 네네. 거기가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이렇게 좀 언더레이션이 좀 많죠. 네, 이렇게 올라갈 때. 네. 엔진이 그냥 엥 하고는 알피에 올라가는 소리가 꾸준히 들리는데. 지금은 이제 언덕 올라올 때 그런 느낌은 확실히 좀 덜 한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자, 오늘은 흡기 두 개, 배기 하나의 그 느낌 감정이에요. 네. 사장님이 우리가 장착하는 그 조합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안 나오고 와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좀 있습니다. 네. 무조건 요 정도만 해도 무조건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 느끼는 그걸 배가시키려면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네. 그 정도로 설치를 해야 소비자가 와 만족합니다 돈 내는데 아깝지 않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 없어진 제품들이 워낙 많고 기존에 깔려있던 것들이 많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그때뿐이다 플라시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제품들은 진짜 장착하고 타보지 않는 이상 사실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제품을 뭐 70% 이상 세팅값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뭐 차종에 따라서 50만원에서 뭐 아까 제 그 고객분은 지금 83만원 정도까지도 장착을 하셨거든요. 그 정도 이상 했을 때 그 소비자들은 100%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좀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괜찮네요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오면 제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저희 확신이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장착하고 차량을 바꾸게 되면 100% 다 이전 장착이 가능합니다. 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라파 플러스 원 플러스 에너지 접지는 그냥 10년 이상 쓰신다고 보도 되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흡기관 크기하고 배관 크기가 틀리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세 개를 저희한테 반납을 하고 네. 새 걸로 맞는 거를 새 걸 껴줬다. 그러면은 제품 가격도 안 나오는 개당 만 원으로 새 제품을 넣어드리면서 그때 탈부착 비용만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봉고스리 그 탈착할 때도 엄청 탈거할 때도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거든요. 그 비용이 7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냥 다음에는 차 옮겨서 갈 때는 10만 원 정도면 무동력 터보 새 거로 넣고 라파 플러스 원, 라파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접지는 그냥 무상으로 이전 장착이 되고 그게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한번 사고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버전 나오는 건 다 업그레이드용입니다. 기존에 달고 있는 데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네. 확실히 저기 언덕 올라갈 때 네네. 엔진 소리도 좀 작아진 것 같고 작아져요. 제가 이제 항상 듣는 네.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고 그렇죠. 그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힘이 조금 차가 덜 들어하죠. 네, 네. 느낌이 버거워하지 않는다. 네. 그죠? 그거예요. 네. 느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네. 항상 연비 때문에 에코 모드를 항상 끄고 타는데 네. 그 얘기를 했더니 네. 에코 모드를 끄고 타라 그럼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2000cc가 이 정도 언덕을 에코 끼고 그렇죠. 간다고 이게 힘이 딸린다? 그럼 이걸 다른 이유가 없지 않을까? 난 그렇죠. 자 오늘 고객님도 네. 아까 제 봉고차도 마찬가지지만 타사 무동력 터보를 장착하고 네. 사장님은 아예 환불도 못 받고 그냥 다 버리고 오셨다고 네, 했고 맞아요. 네. 자 아까 오셨던 고객님은 한 10일 전에 달았는데 연비가 옆에서 드셨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같이 탔어요 연비가 오히려 떨어져서 차는 안 나가고 미치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네. 이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희가 왜 그 제품 하나만 가지고 영상을 볼 때 뭐라고 하는 것 같이 느끼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소비자님들의 고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 분이라도 그 제품 달고 오늘 사장님이나 그 봉고스 사장님이나처럼 피해보진 말아야죠 네, 저희는 그거를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뭐 무상장착하면서 뭐 캠페인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저희는 정확한 대가를 받고 저희 회사 오픈한 이래 무상을 해드린 거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사장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다가 글을 달면서 이랬었는데, 이랬었는데 하면서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그게 같이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규 대표님, 영천 본사 대표님하고 꼭 해드리자. 이분은 느끼셔야 된다. 이분 때문에 소개가 얼마 올 것도 우리는 신경 안 써요. 그냥 단 한 분이라도 야 이런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탈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그걸로 우리 만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마 사장님이 좀 타면서 더 좋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아까 이렇게 나갈 때하고 들어갈 때하고 또 차가 틀려요. 네. 재밌어요. 저야 정상이잖아요. 왜 이슈가 인식하는 시간까지 보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쪽에서는 네. 그렇게 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왜? 보름 넘겨야 반품이 안 되거든. 한 달이 그렇죠?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애초에 그냥 저희처럼 우리는 그런 거 사인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착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타고 효과 못 보시겠다면 제가 110% 환불해 준다는 건 뭐냐면 탈부착 비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110%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다 이렇게 올리는데 이걸 내가 안 지키면 저 사기꾼 아닙니까 그죠 뭔 보증서가 필요합니까? 이 영상이 다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속도 올라가는 게 좀 빨라졌네요. 빨라진다니까요. 네. 엑셀을 덜 밟아도 가속력이 네. 빨라져요. 저속, 그러니까 저RPM에서 힘을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 바뀝니다. 이 정도면 에코 그 이상으로 RPM 게이지가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에코. 에코 그죠? 게이지 계속 유지를 하네요. 그죠? 실례십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좋은데요 무동력 터보 헤어리
개당 6만원이라고 싼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신데 적게는 한 10몇만원부터 많게는 요즘에 30만원까지 받는 타사 제품들이 있는데 자 비싼 만큼 그 효과를 내고 그 정도로 좋다면 그거 다 다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보름 후에는 반품이 안 됩니다 하고 그걸 넘기는 업체 제가 영상에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오늘 같은 소비자 피해 보신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어딘지 알 겁니다. 그것만큼은 장착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장님 그 봉고3에 다 떼는 거 봤잖아요. 네. 그죠? 6개인가 떼시더라고요. 다 뗐죠. 네.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115만원이랍니다. 115만원. 네. 중통에 들어가 있는 뭐 하 어쩌고저쩌고는 개당 30만원. 참 글쎄요.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유턴할게요. 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와류 그 모양은 이미 20년 전에 나와가지고 타사에서 그 중통을 만들어서 파는 제품의 그 모양과 똑같습니다. 과연 그게 개발이 되고 연구해서 나온 걸까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은 다 드렸지만 그냥 모방. 그래서 수많은 차량에 테스트도 하지 않고 검증도 안 받은 상태에서 버전만 올려서 최고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를 계속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네. 사업 수완이 좋은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은 하겠는데 그게 자기가 잠깐 동안에 돈을 벌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사장님들까지도 모조리 싸잡아서 사기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까봐 저희가 보이지 않게 그쪽과 좀 싸우고 언쟁을 높이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아, 예, 네. 네. 사장님도 괜히 오히려 더 미안한 감정을 갖고 계신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아, 저희 감사합니다. 지킨 말씀드렸던 걸 지키고 있는 것 뿐이고요. 네. 하여튼 뭐 효과 좀 보시면서 그냥 느끼는 대로 언제든지 전화 좀 자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날 일 있으면 좀 들려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아, 예. 편하게 오십시오. 편하게. 네. 저희 그냥 여기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단 전화는 주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아, 네. 가끔 출장 나가면 네. 문 닫혔으면 또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감은 있겠지 하지 마시고 꼭 예약 전화는 주시고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효과 보시고 전화 네. 언제든지 주십시오. 네. 자, 오늘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